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입니다. 어제 정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정시 지원 전략에서 필요한 것들 체크를 좀 해볼까요, 선생님? 네, 오늘도 2015학년도 정시 모집에 지원하기에 앞서서 수능 가채점에만 지나치게 얽매여서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 수험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정시 지원을 할 우리 수험생들이 염두를 할 체크리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적성과 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가채점을 하고 또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은 선택을 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진로와 적성 혹은 관심사 특기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서열화된 대학의 어떤 위계 속에서 대학을 선택하고 자신의 흥미와 무관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진학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1학년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적응하기 힘든 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재수나 혹은 자퇴, 반수 뭐 이런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이 과연 내가 지나가고자 하는 학과와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좀 관심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수만이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네. 네.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둘째는 입시 요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어떤 특정 대학의 요강을 보면서 아 이게 나를 위해서 이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요강이구나라고 판단할 때 실제 그와 맞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그 승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성적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시 정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수능 점수를 단순 총합 합산 점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합 점수는 의미가 없고 대학별로 설계한 전형에 맞춰서 영역별 점수와 또 이제 반영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25%씩 동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합산 점수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려는 많은 대학들 예를 들면 뭐 고려대나 서강대, 연세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반영 비율이 다 다르고 영역별 또 조합도 다르고 변수가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 합 점수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복합적이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형 요강에 맞춰서 변환해서 좀 점수를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대학별로 맞는 그 반영 비율들 유불리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넷째는 면접 등으로 이제 부족한 어떤 수능 시험을 면접으로 이렇게 보완해서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과도하게 이렇게 준비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입시 공부는 사실은 많이 제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면접고사라든지 실기고사 대비 외에는 할 수 있는 공부가 많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면접고사는 부족한 수능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다지 넓진 않고 예를 들면 동점자 비슷한 점수대열이라든지 아니면 1, 2점 차이의 어떤 변별을 요구할 때 면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면접을 과도하게 기대하고 정시 전략을 짜는 것도 좀 무리가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희망은 가져야겠지만 너무 믿어서는 네. 또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 합격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입시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까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다군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배수까지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졸업식이 끝난 뒤에도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그런 합격자 발표에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추가 합격되는 비율이 많으니까 이런 점들을 유념하시고 입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 학생들 마음 좀 졸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최후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저희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끝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였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